안녕하세요. 눈부신 햇살에 어느새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분주한 일상 속에 지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마음의 쉼과 영혼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명화를 가지고 찾아왔죠. 오늘은 부드러운 색감과 환상적인 색채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화가 판타스틱 아티스트 르누아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이며 새로운 변화를 주는 화풍으로 혁신을 일으켰고 1877년 몽마르트에서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자신의 걸작을 완성합니다. 그의 화풍은 기본적으로 화사하지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선이 없이 부드럽게 그린 것이며 두 번째, 화사함은 유지하되 고흐의 작품처럼 물감을 덧칠하고 몽글몽글하게 그린 것입니다. 말년에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온몸에 마비가 오는 고통을 참으며 그림을 그렸는데 르누아르의 친구가 왜 그리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리냐는 물음에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기 때문이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프랑스보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르누아르는 반고흐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화가입니다. 부드럽고 화사한 붓터치와 그림자,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고 질감의 효과와 잎들, 구름을 가로지르며 스며드는 빛의 유희, 이것이 르누아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판타스틱 아티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